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이 자오엔나 일당은 마오즈를 데리고 세대 지프차로 그 숭배구역으로 쳐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숭배구역이 양뼈 쪽은 어떠했을까요? 양뼈는 이 불과 2시간 만에 또 100여 명이 사람들을 모았다고 하는데,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놈이 가족은 대가족이 없었으며 친인척들만 불러도 50명이나 되었었는데, 이러한 가족의 힘은 제일 강력하겠는데, 거기에다가 자신이 부하들까지 합치니까 이 100명은 거뜬히 넘겼다고 합니다. 그 마오즈라 놈이 뭐 암만 해봤자 그냥 그렇겠지. 쩌우엔난, 짱쥔, 그놈들 대체 그 뭔데? 어디 족보 이름도 없는 놈들을 데려다가 나를 상대하겠다는 건데? 여기 100명이면 됐어. 충분하다. 그리고 돼지 3마리를 잡아서 이 술상을 준비하게 하고, 놈들을 한바탕 때려눕힌 뒤에 또 진하게 한잔 시작하려고 준비까지 다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웬난 쪽은 어떠했을까요? 이놈들은 이동하는 지프차 안에서 동풍 5권총과 동풍 3권총, 뭐 산탄총들을 찰컥찰컥 장전을 하면서 이 전투 준비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어 거의 도착하게 되자 이 머즈가 띠띠띠띠 하고 전화를 거는데, 왜 양뼈야, 내다 모즈 형님입니다. 이 형님들이 이제 한 10분만 있으면 도착하거든. 어디 도망치지 말고, 에이? 저번에 모였었던 그 자리에서 딱 기다려라 이놈아, 알아들었나? 그러자 양뼈는 하하하하 하고 웃어대는데, 모즈야 모즈, 저번에 우리 동네 앞에서 이 도망을 친 게 너 아니라며. 근데 이번에는 또 인정을 하는 건데, 너 어디 마음껏 한번 쳐들어 봐라. 근데 이번에 또 도망을 치게 되면은 너 진짜로 종일TV에 나올 준비를 해라. 여러분 갑시다. 놈들이 거의 온답니다. 양뼈가 소리 지르자 이 100여 명이 우르르 일어나더니 이 곡괭이며 나시며 몽둥이며를 들고 나가는데, 그리고 이번에는 이 20자리 산탄총까지 준비하였다고 합니다. 양뼈의 친인척들은 총이 없겠지만 그의 조직원들은 다들 있었다고 하는데, 이 산탄총들을 어깨에 척 메고는 건들건들하면서 그 송화강 다리 앞으로 걸어가는데, 그렇게 다들 모여서 이 담배를 뻑뻑 피우고 있는데, 어라? 저 멀리서 이 차량 3대가 전조등을 확 켜고 달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뼈거 뼈거, 혹시 저놈들일까요? 에? 이 양뼈가 앞을 자세히 보더니 아니야 아니야 하면서 머리를 절레절레 졌는데, 저번에 20대의 차량들이 와도 도망을 쳤었는데 이번에는 더 많이 끌고 오겠지. 어떻게 달랑 저 차량 3대일 수가 있겠니? 어? 조금 더 기다려보자. 저놈들은 그냥 이 스쳐 지나가는 차량일 거다. 그렇게 다들 별로 신경을 안 쓰며 계속해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며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지프 차량 3대가 곧바로 그들의 앞에 끼익 하고 멈춰선 게 아니겠습니까? 이 차문이 찰캉찰캉 열리면서 웬난, 짱쥔, 쩌후스 등등 일당들이 척척 내리는 거였었는데, 야 담배, 다들 담배를 나눠 가지며 불을 붙이고는 빨아대면서 자기네 쪽을 바라보는 거였답니다. 쟤네 뭐야? 혹시 나를 도와주러 온 다른 조직이 아군들인가? 어이, 거기 누가 보내서 왔어? 야? 내가 바로 양뼈요. 우리 쪽으로 오시오. 이제 곧 머즈 그놈들이 거의 도착할게요. 네, 양뼈 이놈은 워낙에 이리저리 전화를 많이 하여서 다른 조직에서 자기를 도와주러 온 줄 알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하하하하, 그건 뭔 또 뚱딴지 같은 소리라니? 어? 봐라, 내 뉘기야. 이 뒤에서 이 마우즈가 우쭐거리면서 이 뜨끈들건들거리며 나오는 게 아니겠습니까? 뼈거, 이거 우리 쪽 애들이 아니다. 너 놈들이 도착한 겐다 저게. 양뼈 측 놈들은 다들 깜짝 놀라는 거였었는데, 하지만 그건 너무나도 뜻밖이어서 놀란 거고, 이거 고작 몇 명을 무서워할 리가 있겠습니까? 어쭈, 고작 요 몇 명이서 와? 이것들이 한 크게 한 혼나보려고 애쓰는구나. 야, 저것들 도망 못 가게 꽉 에워싸라. 양뼈가 외치자 이 100여 명은 우르르 가더니 이 웬나 일당 9명을 포위를 하는 거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웬나 일당은 눈 한번 깜빡 안 하고 계속해서 쏘아보고 있는데, 이 놈들 뒤에서 이 양뼈가 멋있게 척 등장하면서 바라보는데, 어라? 이 머즈가 데려온 놈들은 다들 이제 25살밖에 안 돼 보이는 피레미들인 게 아니겠습니까? 이 중에서 쩌후스만 이 40대 후반이고 하이터도 30대이긴 하지만 아주 잘생겼고 어려 보였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 이 하이터의 가상사진을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강호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말대로라면 이 하이터는 키도 아주 크고 엄청 잘생긴 놈이었다고 합니다. 하여 제가 가상사진을 고를 때에는 보통 그 현실 인물과 이 비슷한 특징으로 고르는데,
모르는데 마우즈야, 너가 전화해서 얘기했었던 옛날 형님이고 뭐 짱준 형님이고 하던 게 대체 어디 있니? 너 설마 여기 이 새파란 어린 것들을 보고 형님 형님 했던 게 아니지? 그러자 마우즈는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데, 인사해라, 여기 이분이 난강구역의 강바즈 쪼옛난 형님이고 이분이 짱준 형님이다. 그러자 하하하하 양뼈와 그쪽이 사람들은 다들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 거였답니다. 하,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 마우즈야, 너 이러면 내 진짜로 너 개무시할 수밖에 더 있겠니? 내 너희 그 사회관계가 참으로 걱정된다야. 겨우 불러들였다는 게 고작요 새파란 20대 놈들이야? 첩판구역이나 난강구역이나 인물이 없긴 없네 뭐. 양뼈가 지금 앞에 척 나서서 이 삿대질을 하면서 혀를 끌끌 차고 있는데 말입니다. 웬난 쪽에서 한 나그네가 앞으로 척 나서며 묻는데, 어이, 너가 양뼈니라고요? 응? 그나마 이 중에서 이 나이가 제일 많아 보이는 놈이 말을 거는 거였답니다. 그래, 내 이곳 숭배 구역이 강바즈 양뼈 어르신이 맞다. 근데 니는 누구야? 그러자 이 나그네는 섬뜩한 웃음을 짓더니 한마디 하는데, 내 떠올리 고향이 쪼후스다. 여기서 고향이란 건 이 떠올리 구역이 한 개 동의 지명인데. 뭐? 누구라고? 너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자 후스는 뜨겁게 얘기하는데, 내 떠올리 쪼후스라고 이놈아. 쪼후스가 누굽니까? 원래 떠올리 구역이 제1대 강바즈였었고 그 뒤에 조폭두목이 사무실을 들이쳐서 조폭 일당 5명을 이 골로 보내 그 바닥에서 거의 신같은 인물인데, 하지만 이 눈앞이 놈은 뭐죠 이거? 이 꾀죄죄한 옷차림에 이 구부정한 허리, 아무리 봐도 그 대흑사회의 패기란 게 안 보이는 거였었는데, 양뼈는 사실 이 쪼후스의 이름은 들어봤었지만 얼굴은 몰랐다고 합니다. 할빈 제1폭군 리정관과 이 어깨를 나란히 한 쪼후스라면 이 적어도 영웅본색이 주윤발 정도는 될 거라고 생각했겠는데. 야, 모즈야, 이거 또 누구의 대가리에서 튀어나온 아이디어라니, 어? 기가 막힌다, 야, 기가 막혀. 이제 하다 하다 못해 쪼후스 형님이 흉내까지 내면서 나를 놀래키려고? 야, 야, 어차피 배우를 찾을 거라면 어디서 좀 비슷한 사람을 찾아와야지. 이게 뭐야, 이게? 너 뻥을 쳐도 좀 정성을 넣어서 치자, 어, 모즈야? 이거 어디서 기차역 부근에서 이 밥 빌어먹는 거지를 데려다가 쪼후스 흉내를 내고 있어? 야! 쟤 얼마 주고 너를 쓰대, 응? 한 10회는 받아? 양뼈는 아주 제대로 신이 나서 그 쪼후스를 까고 있는데, 하... 그러자 쪼후스는 멍해졌다고 합니다. 이건 뭐 누구냐고 물으니 자신이 이름을 댔는데도 믿지를 않으니 말입니다. 너 금방 뭐라고 했니? 쪼후스가 어이없어 묻자 양뼈 이놈 하하하 하면서 아주 침을 탁탁 튕기면서 궁시렁궁시렁 대는 거였었는데, 뭐긴 뭐야? 너희 꼬라지나 좀 보고 어디 가서 사기치고 다니라 이 말이다. 쪼후스? 웃기고 자빠졌네. 네가 쪼후스면 내는 쪼후스의 애비다 이놈아. 그러자 말입니다, 후스 형님은 다짜고짜 허리 뒤춤에서 동풍오 권총을 확 빼들어서 손이 꽉 거머쥐고 그 양뼈한테 귀를 기울이는 거였었는데, 너 뭐라고? 다시 한번 얘기해봐라 라고요. 그러면 그 권총을 본 양뼈는 쫄았을까요? 야, 이건 또 어디서 장난감 총까지 준비했다 그래? 응? 근데 이 총은 진짜 같게 생겼네. 근데 너 그 연기가 좀 부족하다. 좀 더 정성을 넣어서 다시 한번 가볼까? 뭐? 양뼈 이놈이 아주 혼나서 신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하, 그러자 쪼후스는 너무나도 억이 막히는데, 네, 내 쪼후스란 걸 어떻게 증명해야 되니? 응? 이러면 되겠니? 후스는 권총을 옆으로 척 들더니 그 양뼈 옆에선 부하놈을 향해 땅 하고 날려대는데, 그러자 이 곁에서 산탄총을 척 메고서 헤서브레이해 하면서, 야야, 뭐 저런 게 다 있다니? 저러한 주제를 갖고 쪼후스 흉내를 내도 되냐? 어? 내가 해도 저거보다 낫겠다야 하면 키득키득 대던 이 부하놈은 퉁 하더니 이 단방에 머리통이 툭 하고 터졌다고 합니다. 그러자 그 터진 머리통에서 이 뿜어져 나온 두부 찌꺼기 같은 것들을 이 양뼈와 그 주위에서 해서 웃고 있던 사람들이 얼굴에 촥 하고 튕기는데, 으악!
그러자 양뼈 쪽에 붙어있던 사람들은 다들 기겁을 하면서 경악하는 거였답니다. 보통 흑사회들 싸우면서 어깨 아니면 팔이나 다리에다가 쏘지 머리통에 즉사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다들 그냥 싸우려고 싸우는 거지 이 죽이려고 싸우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이 죽었다! 사람이 죽었다! 그러자 양뼈 측의 사람들은 다들 와 하고 도망을 치는 거였었는데 그러자 양뼈는 그 저 후스를 멍하니 바라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의 기세 와들와들 떨어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떡해. 이제 좀 믿을만하야? 에? 내 저 후스란 게 알리는가 이 말이다 이놈아. 그러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은 묻겠는데 왜서 양뼈 측에도 이 산탄총이 20자루나 있다고 했었는데 꼼짝다사 못하고 도망가느냐고요. 왜냐면 저 후스는 양뼈를 죽일 수 있지만 양뼈는 그 저 후스를 못 죽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구독자 형님도 권총이 있고 저 후스도 권총이 있다. 구독자 형님이 그놈을 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쏴서 죽이면 이 경찰에 잡혀서 감옥으로 들어가는 거는 둘째치고 저 후스의 남은 잔당들이 이 온 가족을 향해 복수를 해올 텐데 말입니다. 보통 백성들은 이 힘이 세고 사람들을 마구마구 잡아팰 수 있는 조폭들을 무서워하잖아요. 하지만 이러한 조폭들은 이 저 후스 같은 당장에서 자기를 죽일 수 있는 망명자를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이 저 후스는 그 양뼈의 대가리를 꽉 잡아당겨서 이 자신이 이마에 딱 붙이고 잡아먹을 듯이 째려보는데 그러자 쫄대로 쫀 양뼈는 이리저리 눈을 피하고 저 후스는 또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눈을 맞추며 쏘아보는데 강바즈 지랄하고 자빠졌네 꿇어라 내 숫자 3개만 세겠다 하나 둘 그러자 양뼈는 털썩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그 저 후스는 쏜다면 100% 진짜로 쏴야 되는 놈이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 후스는 한참 동안 째려보더니 왜 다 퇴자 아이디니? 내 지금 권총 있고 너가 권총이 없어서 지금 이래는 것 같니? 오케이! 자! 내 권총을 잡아라! 그리고 방아쇠를 당겨라! 그러면 나의 목숨은 너꺼라! 당겨라! 당기라고 이놈아! 왜 못 당기니? 저 후스는 자신이 권총을 그 양뼈한테 쥐어주고 자신이 머리통을 조준시켜도 이 덜덜덜덜 떨면서 못 쏘는 거였었는데 저 후스 같은 대흑사회는 이 한 번 시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무지막지하게 짓밟아 놓는다고 합니다. 못 쏘게 그러면 저 똥은 네가 닦아라 알았니? 너희 권총을 갖고 저 사건을 못 덮으면 다음에는 다른 사람이 너가 죽은 살인사건을 덮게 될 거야.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 얘기해봐라! 너 할 수 있겠니? 저 후스는 계속하여 그 양뼈의 머리통을 꽉 끌어당겨서 이 자신이 머리통에 꽉꽉 비벼대는데 할 수 있습니다. 저 후스 형님의 저 이 사건을 무조건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 번만 믿어주세요 형님의 양뼈는 이 바짝 얼어서 연신할 수 있다고 다짐을 한 뒤에야 겨우 풀려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케이 자 이제 모즈 차례다. 야 모즈 어딨니? 마우즈는 이미 너무나도 찔 얻어서 넋이 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놈들이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은 그 자신들과는 천지 차이였으니 말이었죠. 마우즈야 자 이걸 갖고 너 쏘고 싶은 곳을 마음껏 쏴라. 저 후스는 다짜고짜 그 양뼈의 손에 쥐어져 있는 권총을 또 다시 빼서 마우즈의 손에 쥐어주는데 그러자 예 형님 이 마우즈는 이 권총을 들고 바들바들 떨면서 그 양뼈의 손가락에 대고 탕 하고 쏴서 끊어버리는데 그러자 에이라이 이거밖에 못하겠니? 고작 이거 하려고 형님들까지 불렀어? 으아! 하지만 양뼈는 그 자신이 손을 잡고 뱅뱅 돌았으며 그들은 유유히 그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그러면 양뼈는 어떻게 이 사건을 해결했을까요? 그는 자신이 돈 20만 위엔을 이 경찰 측에 바치면서 이렇게 진술했었다고 합니다. 자신이 이 부하놈이 혼자서 권총으로 이 장난질을 하다가 당 하고 실수로 발포되어서 혼자서 즉사하고 말았다고요. 그러면 이게 말이 될까요? 만약 보통 경찰이었다면 이거 말도 안 되는 사건이겠지만 이미 20만 위엔이나 이 호주머니에 들어간 경찰이라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이번 사건은 이렇게 끝나게 되었으며 마지막에 자그마한 에피소드가 하나 더 남았다고 합니다. 일을 다 끝내고 이 돌아가는 지프차 안에서 탕리창은 그 조후스한테 장난삼아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조후스 형님의
이제 어디로 싸우러 다닐 때에는 그 형님이 신분증을 무조건 챙기고 다녀야겠어. 이 사람들 자꾸 믿지를 못하는 거 멋지겠어. 그러다 차 안에 사람들은 다들 하하하 하고 웃어댔다고 하는데, 이 요번 전쟁을 통해서 이 외난이 악명은 더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한방에 그 숭배 구역과 서판 구역이 강바즈 두 명을 눌려버렸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두 큰 형님을 꿀리는 것도 이 큰 소문이긴 했었지만, 또 다른 한 가지가 그 강호 바닥을 더더욱 들끓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전설 속의 대흑사회 쩌후스가 다시 강호에 나타났다는 것과 그가 쩌외난을 돕고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요번 전쟁이 끝난 뒤 서판 구역이 마오즈는 이제 그 강바즈 자리에서 물러서게 되었고, 이 서판 구역은 단번에 흑사회 주인이 없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바로 위쪽에 붙어있는 쩌외난이 이 서판 구역에까지 나와 바디를 늘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말입니다, 이곳 서판 구역에는 진짜로 이렇게도 큰 인물이 없이 호락호락하게 외난한테 먹히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재지!